네. 회장님 초상화 첫 번째 거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네, 보면 스페인의 궁정화가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붓의 글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한 큐에 그렸기 때문에 단시간 내에 그릴 수 있었던 거였고요. 회장님께서 초상화 주문을 세 점을 하셨었는데 지금 다섯 점을 2주 내에 그릴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은 어찌저찌 돼서 제가 화가로서는 정말 믿기 힘든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초상화를 그리게 됐습니다. 8월에 인사동에서 전시도 무료로 잡혔고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8월 말에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10월에 미국 뉴욕에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림을 받으시고 인사동 전시 때 방문 정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을 갔을 때 미국을 갔을 때 한국에서 제가 미국에서 VR 공연 퍼포먼스를 할때 한국에서 이용규 회장님께서 그 오케스트라를 실황으로 라이브로다가 공연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미국에서 그걸 하고 오감 작업의 퍼포먼스를 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시기가 코로나가 제2의 코로나가 온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미국이 그때 적절하게 코로나가 조금 꺾이는 정도 분위기에만 된다고 하면 잘하면 이것이 세계 평화의 콘서트가 될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겠다. 뭐 다들 알다시피 만약에 언론이 움직이면 이슈가 되는 것이고 이슈가 되면 그 다음은 뭐가 오겠죠. 아무튼 인사동 전시는 벌써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은 쑥. 정수리라는 작가가 워낙 어딜 튈지 모른다는 의미 때문에 쑥이라는 글자를 가운데다가 딱 박아놓고 불쑥 그리다, 불쑥 쓰다, 불쑥 사랑하다. 이런 제목의 의미를 갖겠습니다. 자, 저는 조금 더 만지다 자야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 기도해야겠구나. 이거는 뭐 저의 혼자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기도를 하고 엄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승요 그다음에 우리 목사님 전국에 계신 저를 걱정하는 그런 분들 뭐 숙이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요.